that I'll be over when I'm okay. Shattered glass everywhere, tears of rage, waiting for the rain to stop and take the pain away. Why'd you have to be with me? Why'd you do me that way? We should know that we won't be any better. Can't you see that we are drifting apart? I am you trying to hold us together. I just want it to stop, want it to stop. Uh-huh, smoke spirals on the ceiling. Uh-huh, door slammed to feel it. 안녕하세요, GTV. .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청량역으로 왔어요. 일전에 구독자분들께서 대중교통 타고 가는 백패킹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디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이번 주에는 그러면 기차를 타고 한번 백패킹을 가보자 해서 기차를 타러 청량리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정선에 민둥산에 백패킹을 갈 거고요. 오늘은 여느 때와 다른 좀 가벼운 구성 그리고 비화식으로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러면 기차를 타고 또 한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민둥산 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둥산역에 내렸고요. 점심시간이어서 여기서 점심을 해결하고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할 겁니다. 네, 여기 뭐가 맛있는지는 모르는데 또 여기가 정선 아닙니까? 정선의 뭐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곤드레밥인데 곤드레밥으로 점심 한 끼를 때우고 가죠. 밥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오늘 민둥산 들머리인 증산초등학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산초등학교는 민둥산역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와. 그냥 계속 직진해서 쭉 가면 한 1.4km 정도 걸어가면 나온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민둥산 정상까지 또 한 6-7km 정도 또 올라가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올라가서 아직 등산객이 다닐 시간에는 텐트를 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늦은 시간에 일부러 출발을 하는 거고 지금 가서 아주 천천히 올라가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산초등학교로 계속 가볼게요.
지난 몇 주를 뭐 구독자 동행 프로젝트다, 그다음에 뭐 유튜버들과 함께했다 등등, 뭐 진짜 솔로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가는 것도 참 즐겁고 재미있는데, 원래 혼자 다니는 걸 주로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자 나오니까 뭐랄까 온전히 내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혼자 기차 타고 온 것도 굉장히 지금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았고, 나와서 또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니까 참 이거 얼마만이지?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기분 좋은 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산이 민둥산인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민둥산 기차역 있는 곳, 그리고 이 민둥산 역 앞에 있는 이 마을, 이곳 자체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굉장히 고산지대고, 저 산은 해발 1117m, 약 12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산이 아니죠. 하지만 뭐 비교적 올라가기가 쉽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민둥산에 백패킹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2.7km씩 걸어서 올라가기는 조금 무리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발구덕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구덕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고요,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민둥산 정상까지는 약 한 걸어서 20분 내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또 주저리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저 앞에 증산초등학교 보이는 것 같고, 민둥산 가는 길이라고 써 있는 곳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저는 들머리, 민둥산 들머리에 온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들머리 쪽에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먼지털이 하는 저 에어건 이런 거는 뭐 흔히 볼 수도 있긴 한데, 초입에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화장실이 그냥 외관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산에 어차피 올라가시면 대변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시니까 여기서 화장실을 잠깐 들렸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여기서 볼일 보고 가죠 뭐. 화장실 사용 금지래요. 저 화장실은 사용이 안 되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이 간이 화장실, 여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볼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도가 있어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지금 여기 증산초교 앞에 있고요, 1코스 이 길을 따라서 왕경사로 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 이 근처에서 하루 묵고, 내려올 때는 급경사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하루 자고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로 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써 있기로는 뭐 1시간 40여 분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뭐 영상 찍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러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2시간 한 반, 정말 더 넉넉히 잡고 3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딱 해지기 직전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고 하루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극경사는 엄청난 경사고요, 왕경사는 그냥 비교적 진짜 완만하고, 두 코스 간의 거리 차이는 약 500m입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촉박한 게 아니라면 500m 정도는 편하게 경치 구경하면서 좀 돌아가도 좋죠. 내려올 때 극경사로 내려오면 되니까요.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조금 몸이 덜 적응을 했는지 다리가 초장부터 조금 뻐근해 오기는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등산객은 한 명도 볼 수가 없네요. 뭐 없으면 더 좋죠. 저는 땀이 너무 나서 손수건을 머리에 묶었어요. 본격 등산 아재 스타일. 아, 제가 이거 액정으로 제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어디 가서 어린 꼬마들한테 오빠 이런 얘기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저씨, 아저씨. 참 속상하네요. 등산 시작한 지 이제 40여 분 정도 되었는데, 이게 완경사라고 해도 그 단어 그대로의 진짜 완만한 그런 경사는 아닙니다. 그냥 급경사에 비해서 완만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산행은 산행이라 경사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날이 뭐 한여름처럼 엄청 뜨겁지도 않고 중간중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기도 하고, 또 이게 숲속 걷고 숲내음 나니까 기분은 정말 좋아요. 지금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참 그동안 산에 오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참고 맨날 이렇게 섬으로만 다녔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계속 올라가 보죠. 올라오다 보면 이런 구조물이 하나 보이고, 길이 요 가운데로 올라가는 길, 일로 가는 길, 그리고 내려가는 길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운데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민둔산 정상 방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로 가시면 안 되고, 혹시 여기까지 오셨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저 앞에 화장실이 하나 보입니다. 영상 카메라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민둔산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염없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나무 데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민둥산의 명물인 저 억새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정상이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가 제법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되게 한 번씩 쉬기도 하고 천천히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정상이 눈에 보이는데 아직 2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역시 산은 강원도. 아, 산세 진짜 멋있네요.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1190이 아니라 1119m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데크가 있어서 텐트를 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텐트가 좀 쳐져 있는데 뭐 조금 아쉬운 장면이지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정상석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 치면 일몰을 아마 멋있는 일몰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좌측으로 위치하면 아침에 일출을 멋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네요 진짜. 저는 조금 있다가 지금 시간이 4시인데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아직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이거 한 잔 먹으니까 이 맛에 산이 옵니다. 이 맛에 안주 6포 시간이 이제 5시가 조금 넘었기도 했고 더 등산객이 이제 안 올라오실 것 같아서 텐트를 칠게요.
사이트 구축을 끝냈습니다. 오늘 제 사이트는 백컨트리 제너드 2P 텐트 가지고 나왔고요. 텐트 위에 뭐 쉘터나 이런 것들은 오늘은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앞에 솔로 테이블, 그다음에 비화식으로 왔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저 보온병에다가 담아왔고요. 내부는 뭐 이렇게 매트랑 저 침낭은 입는 침낭이라 그래서 팔이랑 다리 쪽이 뚫려 있어요. 그런 침낭을 가지고 왔고 내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모습은 앞쪽 뷰가 굉장히 멋있죠. 좀 이따가 해도 이렇게 지면 노을도 오늘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름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밖을 보고 있어요. 네. 올라오는 게 그래도 조금 힘들었는지 조금 잠이 와서 한 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뭐 백패킹 오면 이런 게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낮잠 한숨 자는 거. 한숨 잘게요. 아유. 멋진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자다가 주변이 조금 소란스러워져서 깼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저 노을 때문에 다 모두 감탄을 하시면서 이쪽으로 잠깐 오셨었어요. 네, 아 정말 멋있네요 진짜. 해지는 것도 구경 진짜 잘했고 밥을 좀 먹으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비화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투식량인데 발열체가 들어있는 전투식량을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설명해 보니까 이 바닥면에 아마 뭐 발열체가 있는 것 같고 뜯어서 종이컵으로 그냥 찬물 하나를 좀 부어주면 발효를 한다고 해요. 한번 해보죠. 뭐 요거 말고 요즘에 뭐 그 더운 도시락인가?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랑은 조금 다른 요거 뭐 라면밥. 라면밥 수저도 주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발열체 같아요. 요거를 뜯어서 바닥에다가 깔고 얘도 물을 어쨌든 얘도 물을 넣어야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찬물을 그냥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물에 쌀밥하고 라면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마 건더기 스프인 것 같고 맞네요. 그리고 요거는 액체 소스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넣고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3,600원인가 이 발열체까지 해가지고 3,600원인가 주고 산 건데 어떨지 궁금해요. 이게 부피가 조금 더 작을 거라고, 더운 도시락에 비해서 부피가 조금 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사실 부피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물을 여기 안에 표시선이 있는데 표시선만큼 이거 찬물이에요 지금. 찬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종이컵 한 컵 양만큼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넣고 얘도 밀봉을 하고 다시 그리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얘도 잠가주고 이러면 된다고 써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반응이 있는 건가? 오, 끌어요. 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오, 뜨겁다. 뜨거워지네요, 되게. 와, 부업을 끌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한 1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또 먹어보죠. 지금 이게 안에 스팀이 차가지고 점점 부풀어 오르는데. 터지진 않겠죠? 15분이 지나서 이제 한번 꺼내서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15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끓고 있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진짜 여기 써있는 대로 98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안에 전투식량이 아니라 그냥 이 발열 케이스랑 발열체만 사서 햇반이나 이런 것도 데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번 열어서 한번 먹어보죠. 얘만 꺼내면 되는 것 같고 얘는 언제까지 굽는 거죠? 이거 남은 걸로 뭐 물도 이렇게 끓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가네요. 이게 도 되는 거고. 라면밥을 한번 이게 되게 사실 별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주얼은 라면에 진짜 밥 말아 놓은 느낌이 나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머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맛있어요. 육개장 그 컵라면에다가 밥 말아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밖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 좀 추워서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뭐 음악도 조금 듣다가. 근데 이게 얼마만에 혼자 와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되게 아까 단체분들이 저쪽에 있어서 자리를 이쪽으로 옮긴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단체 팀이 두 팀이나 더 와서 저쪽에는 완전 지금 인원만 한 네다섯 분 정도가 거기 모여 계세요 지금. 그런데 반면에 제 쪽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긴 건 오늘 정말 잘한 일인 것 같고, 뭐 바람이 옆에 지금 이렇게 텐트가 조금 흔들리는 정도로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엄청 거친 바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인하고 간식하고 조금 싸운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먹으려고요. 뭐 사실 나오면 진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핸드폰 만지작 거린다든지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다인데 사실 이걸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편한 거. 네. 그것 때문에 자꾸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백패킹 와서 비와식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누릴 건 다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백패킹 와서 음식 먹는 것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소사스러운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까 비와식으로 와도 전혀 저는 불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그 발열 도시락 같은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제품이나 아니면 더운에 그 박스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땡기면 되는 거 그런 거랑 해가지고 오셔서 즐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밖에 한번 나가보죠. 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구름이 엄청 많았었는데 구름이 걷히면서 밤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보이고 있고 지금 별은 진짜 제가 오래간만에 정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저 진짜 엄청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런 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진 그리고 타임랩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올라와서도 진짜 환상적인 일몰. 그리고 사실 밤하늘은 별은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구름이 걷히면서 진짜 환상적인 별까지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오늘 화기도 안 가지고 왔는데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저녁 시간을 보냈거든요. 진짜 되게 정말 역대급 이란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기분 좋은 밤에 보내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출을 보려고 일찍 일어나려고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 주변에는 아직 야간 세명이나 뭐 저쪽 건너편에 있는 단체팀들은 아직 안 자요. 조금 시끄럽긴 한데 또 전 자버리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러면 자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출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알람을 5시에 맞춰놓고 잤었거든요. 지금 5시입니다. 5시. 지금 약간 밖이 밝은 게 이제 일출이 좀 있으면 시작될 것 같아요. 나가서 일출 한번 구경을 하죠. 아, 추울 것 같은데. 아침에도 날씨가 정말 좋아서 이 산세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낮게 운무도 좀 깔려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지금 일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일출 구경도 했으니까 아침을 좀 챙겨 먹어야겠네요.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마늘빵 조금 싸온 게 있어요. 마늘빵하고 스프 그리고 커피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올라올 시간이라 이제 먼저 자리를 정리를 할게요. 바로 내려가진 않을 건데 등산객들이 올라오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텐트는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기차를 타러 가야 되니까 슬슬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쪽 왕경사 쪽으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안 가본 이 급경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어제 제가 올라오고 나서 여러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왕경사나 급경사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음에 만약에 또 올 일이 있다면 그냥 급경사로 올라와야겠습니다.
이렇게 산에 오면 아침에 특히 이렇게 날씨까지 좋은 상태에서 숲길을 걸어 내려오면 지금 이 카메라에 지금 이 새소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소리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더 좋아서 이제 그 아침 햇살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기분 좋게 그리고 그 숲 내음 약간 소나무 향도 있고 아카시아 향도 있고 여러 향들이 이렇게 나는데 내려오는데 사람이 참 엄청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껴지기에 아 내가 진짜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는 게 굉장히 느껴지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래서 자꾸 산에 오고 그러나 봐요. 근데 또 이게 아마 자주 오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예. 또 오래간만에 산에 이렇게 와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제 올라올 때도 날씨가 좋았고 멋진 일몰 그리고 저녁에 밤에 별까지 뭐 주변에 단체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새벽 1시까지 조금 시끄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참 1시 이후에는 조용했고 아침에 되게 잘 자고 일어나서 또 멋진 일출까지 봤고 맛있는 간단하지만 맛있는 아침 챙겨 먹고 또 이렇게 숲길 걸어 내려오니까 아 진짜 좋네요. 이게 행복인가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러면 또 남은 구간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산 완료했습니다. 뭐 급경사로 확실히 급경사가 조금 더 확실히 경사가 급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조금 무릎이 약간 부담이 좀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잘 내려왔습니다. 민둥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와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상에 뭐 물론 캠핑 전용 데크로 꾸며진 곳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뭐 금지가 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비와식으로 가볍게 와서 하루 즐기고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그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어제 좋은 날씨 속에 오르기 시작을 해서 멋진 일몰 그리고 밤하늘의 별 그리고 아침에 멋진 일출까지 좋은 날씨 속에서 하루 정말 잘 머물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